슬아입니다. 여러분, 무더위에 잘 계시나요? 예전에 영상을 모아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이곳은 언어회 봄 쌍기사에 갔을 때의 영상입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 그날따라 비가 아주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의 멋을 우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와우, 저렇게 많은 관광차가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아, 그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지리산 쌍기사에 갔었네요. 이게 생각이 납니다. 그때가 2017년이었나요? 역시 여행 다닐 때는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죠. 맛있는 짜장면을 먹었네요. 그리고 교통편은 부산에서 진주까지 가는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진주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지리산으로 갔네요. 여기서부터 사진은 전주에 갔을 때 사진입니다. 전주는 전주 영화제를 보러 갔었어요. 제가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부산에서 전주까지 가는 교통편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버스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영화제 기간이라서 좌석이 별로 없어요.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전주하면 콩나물국밥. 콩나물국밥을 꼭 먹어봐야 되죠. 콩나물국밥을 먹었던 기억. 그리고 맛있는 딸기 빙수 생각납니다. 요즘 다들 힘드시겠지만 영화제를 제대로 개최 못하는 것이 몹시 안타깝네요. 이 요리는 해물 짬뽕 라면이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주에 가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다음은 영동편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